안녕하세요. 갑부강입니다. 식당에서 정리하고 있는 식탁에 붙어있는 아크릴을 허락받고 주워왔어요. 이걸로 피딩 스테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동일하게 자르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어요. 주워온 아크릴을 가공하기 쉽게 잘라줬어요. 저는 초음파 절단기 원더커터 S를 사용해서 재단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크릴 칼만 사용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원더커터 S로 가공이 된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게 칼처럼 잘린다기보다는 초음파 진동에 의해서 녹으면서 잘리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쉽고 빠르게 공면도 다 가능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틀을 붙여서 예쁘게 잘라주면 돼요. 4면으로 만들 거라 동일하게 4개를 만들면 됩니다. 아크릴을 녹이면서 자르기 때문에 자른 부분에 아크릴 똥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스리로 갈아주시면 돼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있으면 테라핀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움직이면서 피부에 긁혀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갈아줘야 해요. 아크릴 가공에 모서리 정리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아크릴 벽을 서로서로 잇고 붙여서 피딩 스테이션을 완성해 줄 거예요. 저는 우후라는 아크릴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후 아크릴 접착제가 튜브형으로 바르기도 편하고 사용한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붙이고 있으면 알아서 잘 붙어요. 피딩 스테이션이 낭창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모서리에 조각을 붙여줬어요. 아크릴은 기본적으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피딩 스테이션을 물에 띄워줄 아이템을 구하러 왔습니다. 한 면에 두 개씩 붙일 예정이라 뚜껑이 8개 필요하고요. 뽑기는 나사랑 같이 앞나사 쪽이 있고 수나사 쪽이 있습니다. 나선이 드러나는 쪽은 이제 안 예쁠 것 같아서 뽑기를 8개 했어요. 딸이 4개를 하고 아들이 4개를 했어요. 아이들이 목욕하고 물놀이하는 동안 제가 닦았어요. 빨리 만들고 싶어서요. 자, 이제 피딩 스테이션을 물에 띄울 수 있는 뽑기 뚜껑을 붙여줄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빨간 뚜껑의 통도 아크릴 접착제예요. 개인적으로 넓은 면보다는 얇은 선에 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편했어요. 파이프 연결할 때도 이 접착제가 편하긴 한데 흘러서 좀 그래요.
뽑기 뚜껑을 붙여서 물에 띄우기만 했더니 수류에 너무 날아다녀서 고리를 달고 선으로 연결했어요. 자, 이제 완성했으니 사용해 봐야겠죠? 1층의 텍사스 아이들은 눈앞에 먹이의 입질만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첫날은 사용을 못했어요. 자, 다음은 2층 수조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사료를 많이 먹는 왕언니예요. 처음에 입질을 몇 번 하더니 알아서 들어가서 먹더라고요. 하양이가 밑에 왔는데 많이 먹기도 하고 잘 싸기도 하고 참 마음 가는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하양이의 피딩 영상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